나르시시즘 나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는 성격 특성을 가리킵니다.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자기의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보적이라고 믿습니다. 2. 칭찬에 대한 갈망. 이들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3. 감 능력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자기중심적 행동.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주변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과시. 이들은 자신의 권위나 우월감을 과시하고 타인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6. 비판에 민감.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으면 강하게 반발하거나 비판한 사람을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권력과 성공에 대한 집착. 이들은 권력, 성공부, 지위 등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8. 관계의 도구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타인을 도구로 여기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다양한 정도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나르시시틱한 사람이 위의 모든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심리학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